누가 선진 대한민국 군대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나요? 2017년 6월 성주기지 촬영에다 돌아간 무인기가 강원도 이제 추락했는데, 그런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왜 2018년부터는 합참총기에 무인기 대응훈련 안 했습니까? 2014년 무인기 입고 난 뒤 2017년까지 잘 하다가 2017년에 그런 사태가 발발했는데 기다렸다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의장님 군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들은 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설마 북한 눈치 보고 청와대에서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겠죠. 아마 군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안 했습니다. 이 결과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5년 동안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6해 공군의 8개 1조 7천억을 들인 C4I 체계가 상호 운용성 강화, 보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 모든 전력전강 소요는 훈련을 통해서 나오죠, 의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아 작전계획도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작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대 구조는 어떻게 바꾸고 편성은 어떻게 바꾸고 그에 따라서 무기체계는 어떻게 보겠다. 소요가 훈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서 실전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보안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테스트 배드란 겁니다. 훈련이. 이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고속상황 전파체계, 방공 고속지령대 뭐 이런 것들 국군이 90년대 말에 했는데 이거 하나도 이용 안 했어요. 아니 40년 전부터 전화기 돌리고 있어요? 도대체 저는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까지 이런 것들 보지 못했어요. 의장님, 핸디캡 블랙, 핸디캡 화이트 훈련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 근무자가 되면 고속지령대 이용해서 훈련이 있든 없든 좌측으로 삑삑 누르는 훈련합니다. 무조건 상황 생기면 고속지령대 눌러요. 그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거 똑같아요. 근데 왜 안 했어요, 이번에? 이게 5년 동안 공백이 우리 장병들 머릿속에 갑자기 상황 생긴 거 어떡하지? 고속지령대적으로 누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화기 돌리고 있어요.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아야 돼요. C4I 체계 1조 7천억이야 돈 그랬어요. 그 돈 들인 거 전부 다 먼지 쌓이고 있고 쌍팔년도 유선 전화기 돌리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누가 선진 대한민국 군대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나요? 반성하셔야 돼요. 이기는 분들. 이상입니다.